재생에너지 추적 변도 승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양수건설 또한 추진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에서 수력양수발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예년과 달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양수발전소 필요성이 거듭 강조된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세션 중에는 소형 양수발전 공청회도 함께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소형 양수발전 건설이 가능한 15곳도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소형 양수발전 건설이 가능한 15곳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고 반대로 끌어올린 물을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라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특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기 품질이 떨어지고 더 심각해진다면 광력정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15 순환정전 당시에 광력정전을 막기 위해 수요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의 부족도 문제지만 과잉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제주 출력 제어 문제를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이 과잉되면서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한 전력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은 이렇게 버려지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발전소가 급작스럽게 정지됐을 때 공급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양수발전은 공급 과잉에 대비하는 것보다 대형 발전소 고장 등으로 공급의 차질이 빚어졌을 때 활용하자는 측면이 강합니다. 양수발전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3분이면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근무자들은 양수발전을 5분 대기조란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양수발전은 역사적으로도 안정된 발전원입니다. 1907년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양수발전이 가동됐고 우리나라에선 1980년에 첫 양수발전소가 건설됐습니다. 1980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2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한수원이 원전과 양수발전을 함께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은 출력 조절이 가능하지만 원전은 출력 조절이 불가능한 전원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야간에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출력 조절 없이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은 과잉 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소 불시정지에 대비하는 발전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현장 근무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주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주중에 정비를 끊으면서 주말에만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력거래소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수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는 양수발전은 최초의 양수발전인 청평양수를 포함해서 전국에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은 4,700MW이며 이 양은 원전 4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추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동, 홍천, 호천에서 1,800MW 규모의 양수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양수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소형 양수발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형 양수발전은 말 그대로 대형 양수발전을 줄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지만 발전 설비 용량이 100MW 내외의 양수발전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소형 양수발전은 출력 변동이 심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대비한 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 소형 양수발전이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경제성이 문제점으로 손꼽힙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와 승용차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가격이 1억 내외인데 45명을 수송할 수 있고 승용차 가격이 3천만 원 내외인데 수송 인원이 5명이라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소형 양수 발전 필요성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
대형 양수 발전이 원전 등 대형 발전소 불시 고장에 대비한 발전원이라면 소형 양수 발전은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한 발전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출력이 변동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계통은 용량에 맞춰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 송전설로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통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만큼 소형 양수 발전 필요성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소형 양수 발전 여러 대를 짓는 것보다 대형 양수 발전 한 기를 더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형 양수 발전은 분산 전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공급이 부족할 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설로 추가 건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이 작기 때문에 양수와 발전의 전환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유턴할 때 승용차는 쉽게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버스는 유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수를 하고 발전을 할 때 물이 오가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의 방향이 전환될 때 설비의 과해질 충격에 견디는 것도 소형 양수 발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 양수 발전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업자인 한수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소형 양수 발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 15곳을 전국에서 찾아냈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지 선정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제가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발전용 댐과 국내 관계 용수댐 중 기능 소실된 댐 그리고 조사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문헌 조사를 통해서 입지 선정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와 환경 예비 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는 최종 15개 후보 지점을 전국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는 또 시설 규모와 용량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경제성 분석까지는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15개 후보지를 확보를 했다는 의미는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정책이 이제 전력 수급 계획 올 연말에 진행이 될 텐데요. 10차 전력 수급 계획의 용량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 위원회를 꾸려서 최종 선정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지는 최종 확정된 부지는 아닙니다. 소형 양수 발전소를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는 만큼 지을 수 있는 부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은 보시는 것과 같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세 곳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지도를 찾아 비교해봤는데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추측해본 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수원에서 내놓은 소형 양수발전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발전은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감안해 한수원은 세 가지 소형 양수발전 모델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장 경제적인 모델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용댐을 하부 저수지로 활용해서 상부 저수지 건설로만 소형 양수 발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엔 한강 수계가 있는 화천댐, 춘천댐, 어암댐, 청평댐, 팔당댐 등과 함께 괴산댐 등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 발전인 청평양수가 이렇게 건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모델은 상하부 저수지를 함께 건설해야만 하는 모델입니다. 앞서 말한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모델인데 바닷물을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제주에서 가능한 부지가 확인됐는데 쉽게 설명하면 상부 저수지를 건설하고 바다를 하부 저수지로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일본 오키나와에 건설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되지 않지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오키나와 수요가 많지 않아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형 지질 특성과 환경 검토 등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사업이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가급적이면 하부지 저수지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상부지만 개발하고 하부지는 기존에 활용하는 사업이 절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개통 기여도를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된 적이 없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형 양수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첫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살펴보면 상부 댐만 건설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민원 대응이 용이한 화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댐은 한강 수계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댐에 비해 수몰 지역 없이 상부 저수지를 건설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최종 부지를 결정하는데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돼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건설될 풍력 발전도 개통 부족에 따른 출력 제어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르면 2024년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이미 출력 제어 문제가 불거진 제주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제어는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서 2020년 77회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64회로 소폭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지역 출력 제한 문제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의 소형 양수 발전 사업은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을 중심으로 제주는 화산섬 특성상 물이 상시 흐르는 하천이 거의 없는 데다 물을 많이 가둬둘 만큼의 대량의 수원을 가진 곳도 아니기 때문이란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만 양수 발전은 수력 발전처럼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운영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하부 저수지를 건설할 때 바닥에 일종의 방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 운영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수원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소형 양수발전 사업은 화천 사업과 제주 사업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양수발전 사업의 걸림돌인 경제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형 양수 발전에 비해 소형 양수 발전 경제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형 양수도 연간 1600억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소형 양수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충분한 명분을 갖췄다지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양수 발전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대안이 필요한데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손꼽힙니다. 저는 출력 변동성에 대한 기여도를 양수발전소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지 양수발전소는 기저발전소가 되면 그 주파수 기여 플러스 에너지 저장용지. 에너지 저장용지는 워낙 예비력이 높고 전력 그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여도는 솔직히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30 그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양수발전소 역할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변동성에 대해서 기여도는 전혀 지금 언급된 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건설비를 보상해주는 용량요금을 현행 68%를 95%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원전이나 수산발전 등과 달리 양수발전은 비상전원이란 특징이 반영되지 못해 상시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용량가격을 산정할 때 양수발전이 제대로 된 용량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통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보조 서비스 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400억 원 수준이지만 조만간 4천억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 시장이 확대되면 개통 기여도가 높은 양수 발전은 소폭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지금 예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에서 지금 보상하는 게 총액이 한 400억 정도인데 2025년에는
보조 서비스 시장이 늘면서 바로 5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에 대한 양수 발전과 같은 자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수 발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킬로와트당 100원의 양수를 하고 킬로와트아워당 200원의 발전을 한다면 수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 DR은 수요를 줄이면 보상하는 제도지만 플러스 DR은 출력 제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요를 늘리면 보상하는 제도로 요약됩니다. 플러스 DR에 양수 발전이 역할을 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양수 발전 경제성은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시장을 한 15분 단위로 운영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하루 전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보적으로 반응이 너무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모든 게 이제 15분 단위면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보면 각 예비력이나 변동 이런 것들이 대략 한 75분 전까지 입찰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그 15분 단위 부분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예측되는 값들, 그 다음 변동에 대한 기여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계량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시간 시장이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실시간 시장의 핵심이 뭐냐면 변환 시장이 됐습니다. 그죠? 그 변동성에 대한 걸 케어하려고 실시간 시장이 있는 거니까, 늦었지만, 들어본 거고요. 스케줄은 한 25년 정도가 전국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제주도는 우선 저희 부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 그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 양수 발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형 양수 발전 사업은 더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제주에서 출력 제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육지에서도 지역별로 조만간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 양수 발전 사업을 사업자인 한수원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제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